자,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음악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음악 이야기는 다 이렇게 자잘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음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스케일이 무언지, 코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집으로 좀 다루고요. 그래서 코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그리고 왜 오늘 광복절 특집에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다루었는지 알게 되시면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음악을 우리가 이론을 우리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거는 원래는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는 소리라는 게 먼저 있고 음악이 먼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연주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어울리고 이거는 좀 이상하고 이건 예쁘게 들리고 이거는 안 좋게 들리고 이런 것들을 찾았을 거잖아요. 우리 인류가 음악이 태동되면서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소리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원시 시대 때부터 부족 때부터 이렇게 뭐 행사라든지 그런 거 하면서 그죠? 뭐 제사 문화에도 있었을 거고 옛날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먼저 음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이거는 왜 좋고 나쁘고냐를 연구한 게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가 된 게 이제 화성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접할 때도 똑같아요. 먼저 이렇게 소리를 내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아 이런 건 안정감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스스로가 좀 느껴보면서 하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이론 속으로만 빠져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면은 큰 틀에서의 음악을 듣지 못하고 큰 이렇게 숲을 보지 못하고요 나무만 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갇히게 돼요. 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걸 먼저 보게 돼요. 근데 느낌이라든지 음악을 또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소리를 내고 듣는 훈련을 먼저 하시면은 뭘 해도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를 또 쉽게 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게 음악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화성학 그러면 아 진짜 어렵고 까다롭고 깐깐하고 아 내가 뭔가 틀렸을까라는 불안하게 만든 요소가 아니라 아 음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힌트만 좀 얻어가면은 아주 좋은 시간 될 겁니다.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사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뭐 이렇게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뭐 행성도 물리적인 뭐 인력과 뭐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행성들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떤 모든 물체는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어떤 규칙을 통해서 전 세계 이렇게 이런 3차 공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악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음악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생활과 같은 그런 게 뭐예요?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다이아토닉에 의한 코드들이 배열되어 있으면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코드 구성들을 우리가 다이아토닉이라고 그러고 다이아토닉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아 그냥 가족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가족 구성원이 총 7명이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여섯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 그다음에 아빠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막내가 이제 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으로 이루어졌어요. 총 7명이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1도부터 7도까지의 엄마 메이저, 2도 아들 마이너, 3도 아들 마이너, 4도 딸 메이저, 5도 딸 메이저, 6도 마이너, 남자 마이너, 6도 마이너죠. 그 다음에 아빠니까. 그 다음에 7도는 중성이라서 하프 디미닛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식구들이 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래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끼리 자기네끼리 알아서 말아먹는 가족끼리 해먹는 그런 노래 안에서는 평화롭죠. 평화로우니까 스케일도 우리가 뻔한 엄마가 주장하는 그 스케일대로 쭉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이 평화롭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스케일과 이 코드라는 건 상관관계는 항상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면 좋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갈 때 차를 타고 길
길 따라 쭉 가죠. 그러면 그 주위에 건물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사이드에 어떤 이렇게 건물들이, 그 건물들이 다 코드예요. 코드. 내가 똑같은 일자길을 가더라도 옆에 건물이 뭐냐, 옆에 뭐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그 풍경이 바뀌죠. 그래서 똑같은 스케일을 치더라도 코드가 어떤 식으로 배열해야 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요. 똑같이 도레바 솔라시도를 하더라도 옆에 사이드에 코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내가 속도를 천천히 갈 거냐, 막 과속을 해서 달릴 거냐에 따라서 박진감이 있을 거고, 또는 좀 서정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거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드는 그 길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양쪽 사이드에 배치되어 있는 코드라고,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나 또는 배경, 산, 나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는 이 건물은 절대로 길을 해칠 수가 없어요. 길을 해치게 되면 길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이건 사고가 난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코드들,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는 지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절대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코드들이 배치가 됩니다. 건물들이, 건물이나 산들이. 반대로 이 스케일이라는 것, 우리가 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해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도와가면서 어울려지게끔, 어우러지게끔 지나가야 되는데, 스케일을 지 마음대로 건물을 뚫고 파괴하면서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협화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다이아토닉. 그래서 아, 음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스케일은 내가 가는 길목, 아, 코드는 그 길목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을 짜주는 건물이나 산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 단어가 있죠. 다이아토닉. 가족 코드. 가족 코드는 우리가 분명히 암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돌발적인 상황, 그것에 어긋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에 없으면 아무리 내가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가해를 해도 법의 그 내용이었으면 죄가 안 돼요. 그렇죠? 반대로 법의 내용에 그게 있으면 그게 불법이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법을 알아야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그 근간이 되는 다이아토닉을 그래도 알고 있어야, 아, 이렇게 되면 어긋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어긋나지 않는 거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아토닉만 일단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초과정이라 할지라도 초중 넘어가신 분들은 다이아토닉 정도는 암기하고 넘어가신 게 좋습니다. 첫 번째, 1도는 메이저. 1도, 음악에서 도라는 거는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음악에서는 시작이 되는 게 1도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게 1도예요. 0이 아니라 1도. 메이저 7이 나와요. 1도 메이저 7. 그 다음에 2도 마이너 7. 그래서 마이너 7 단칠도죠. 3도 마이너 7 또 단칠도. 4도 메이저 7. 메이저예요. 장칠도. 그 다음에 5도 도미넌트 7이라고 그래가지고 7도가 반음 떨어진 음이에요. 5도 때만. 5도 때 메이저인데. 그 다음 6도 마이너 7 또 단칠도예요. 7도는 마이너 7 플랫 5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하프 디미닛이라고 그래요. 하프 디미닛이 그래서 약간 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마이너 성향이면서 메이저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얘는 거의 부동이에요. 뭐 텐션도 안 붙고 그냥 그대로 있는 놈이어가지고 그냥 아 얘는 중성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 코드 방금에 제가 나열했던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아 이게 가족 코드 그냥 다이아토닉이라고 딱 머리에 일단은 딱 암기하고 무조건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도로 보고 어긋나지만 않으면 아 그냥 평화롭게 쭉 그냥 내가 하던 스케일대로 쭉 지나가면 지가 알아서 그냥 알아서 다 지네들이 알아서 어울려져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이아토닉상에서 내가 우리가 어떤 스케일을 선택할 때
1도에 있는 화성 있죠. 1도에 있는 스케일. 그러니까 1도가 만약 C키다. 그러면 C, 1도가 C메이저 7, 2도가 D마이너 7, 뭐 3도가 E마이너 7, 4도가 F메이저 7, 뭐 G가 5도가 뭐 G7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1도 C, C 장조 스케일. 그러니까 C메이저 스케일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법에서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놀기만 하면 어떠한 모디파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난 다이어터니 적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던 대로 가시면 알아서 연주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좀 멋있게 하려면은 코드도 좀 알아야 되겠고 에? 그런 것 좀 알고 좀 하면 좋겠지만 초보자분들은 그것까지는 힘드니까 아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원래 있는 1도 키 그 스케일들 쭉 가면은 지가 알아서 모드가 바뀌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고 가시면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항상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죠. 그죠? 항상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뭔가 마이너 성향의 코드, 그러니까 가족 코드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코드에서 마이너여야 될 애들이 메이저가 되고 뭐 메이저가 될 애들이 뭐 마이너 된다. 예를 들어서 C키인데 D마이너. 원래 얘네들이 뭐예요? D마이너 단조가 나와야 되는데 D7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메이저 성향으로. 또는 1도 C메이저 7. 메이저 성향인데 C마이너로 바뀌었다.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C마이너로 가서 그 노래가 전체가 갑자기 C단조 노래로 바뀐 게 아니라 순간 그 코드만 딱 그냥 순간 미친 척하고 바뀐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화롭게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 갑자기 건물이 갑자기 확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급회전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쭉 일자로 가는 길은 그냥 무난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난다이토닉이라든지 이렇게 발생되면은 급 회전을 해서 어때요? 아까쯤에 스케일은 절대로 코드를 어길 수 없다고 그랬죠. 반대로 코드도 반대로 스케일을 어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조건이 아 스케일이 지금 코드가 지금 엉켰으니까 스케일이 피해 가져야 돼요. 그럼 막 급 회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까다롭지만 사실 어때요? 드라마틱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평범하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쭉 일자로 가는 어떤 드라이빙보다는 뭔가 급회전을 해야 되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짜릿함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보통 작곡자들이 일부러 코드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변형을 줍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난다이아토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모두적인 이야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오늘은 이제 거기는 좀 제껴놓고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이기 때문에 5도를 좀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5도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광복절. 광복절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30년 동안 이제 주권을 뺏겼잖아요. 뺏겨가지고 남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고 정말 뭐 이렇게 핍박받고 막 그런 슬픈 어떤 세월을 이렇게 지났잖아요. 뭐 을사오적을 통해서 이완용 막 이런 사람들 막 그죠? 이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놈 이렇게 외웠어요. 저럴 때는 하여튼 이완용 뭐 그죠? 그죠? 을사오적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권을 잃어버리면 남에게 강탈을 받게 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강탈한 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휘둘러지게 되잖아요. 이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면은 1도부터 쭉 7도 총 7개의 이제 식구가 있는데 엄마 첫 번째 그리고 아들 딸 딸인데 이 두 번째 딸이 얘가 문제가 있어. 얘가 도미넌트 나머지는 1도도 메이저 세븐이고 4도 메이저 이것도 4도도 메이저 세븐인데 5도만 메이저인데 5도가 요 놈이 도미넌트 세븐이에요. 7도가 반음 떨어진 놈. 그래서 이거를 보통 5도를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확정이에요. 확정 도미넌트. 그래서 5도 때는 7이 딱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드톤 이야기할 때 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꼬이긴 하는데 코드톤 이야기할 때 1, 3, 5에서 7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7까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7도가 있으면 7도가 장7도면은 얘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아 이건 내 거야. 이런 게 가장 강해요. 근데 단7도가 되면 아 제 거 아니에요. 이런 성향이 강해요. 아 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강해. 근데 5도 같은 경우는 딱
단칠도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항상 얘는 독립적이지를 못해요.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도미넌트 코드라고 그래요. 지배받다, 귀속되다는 뜻이잖아요. 도미넌트가. 그래서 5도만 우리가 보통 도미넌트로 보는 게 단칠도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이 없어진 거야. 7. 행운이 없어진 거야. 구분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5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도미넌트 5도라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 전체 가족에서는 이를 그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확정이에요. 장칠도가 되지 못해요. 얘는 무조건 단칠도. 그러면서 코드가 1, 3, 5에서 단칠도가 더해지면은 코드 자체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가지고 뭐 화성에서 복잡하게 이걸 뭐 트라이톤인가 뭐 한다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설명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코드가 엄청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빨리 어디론가 빨리 이렇게 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5도 때 우리가 보통 도미넌트화 시켜서 보통 우리가 1도에 도미넌트화 시키죠. 그래서 C킬 때 G코드가 나오면 아 G도미넌트 5도죠. 그러면 그냥 1도에 귀속을 시켜요. 그냥 평화롭게 가자. 이렇게 별일 없을 때는. 그래서 C키를 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프라이머리 도미넌트에서 그냥 가장 쉽게 5도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주권이 없다고 그랬죠. 5도 때는 코드 자체가 주권을 잃어버려 가지고 얘는 그냥 외세가 엄청나게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도에 원래는 엄마한테 지배를 받는 애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C 단조의 애들한테도 지배를 받아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략자라고 생각하면 돼. 아, 5도 때는 얘 주인이 얘 그냥 주권이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주권이 없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내 이득을 전혀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일합방도 어떻게 됐습니까? 내 주권도 없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됐어요? 외세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뭐 이런 아픔들을 이렇게 겪었잖아요. 우리 그 권한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걸 역으로 해서 주권이 없으니까 남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얼터대도 슈퍼로크리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 펜타에다가도 해석이 되고 G 마이너 펜타에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또는 C 마이너 펜타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때는 크로매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븐이라는 것은 코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즉 다시 말해서 코드 입장에서는 세븐은 뭐냐면은 주권하고 같아요. 주권 내 거야 요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2도하고 3도 어때요? 3도 그 다음에 6도 얘네는 마이너면서 다 단칠도죠. 얘들은 주권이 없어. 애초에 싹 근데 대신에 얘들은 확정으로 그냥 1도 코드에다만 귀속이 되거든요. 근데 5도만큼은 얘는 메이저이면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미 2도나 마이너 애들은 1도에 딱 귀속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확정으로. 근데 5도 같은 경우는 메이저이면서 단칠도가 된 상황에서는 완전히 주인이 지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도 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연주할 때 5도 때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재밌게 제가 한번 이걸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B 마이너 4도 맞나? 3도 D키예요, D키.
2도. 자, 그 다음에 5도예요. 마지막 5도. 5도. 5도 때 잘 들어보세요. 3도. 2도. 5도. 원래 미술에 대한 따라가죠. 4도, 3도, 2도, 5도. 다른 식으로 도움직여 볼게요. 그렇죠. 할 수 있죠. 4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5도 공략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아, 얘는 애초에 주인이 없는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대로 막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5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노래들을 보면은 이제 세븐이 이제 표기가 된 노래가 있고요. 어떤 거는 세븐이 표기가 안 된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내려진 노래. 쉽게 말하면 원래상으로는 1도 메이저 7 장7도예요. 그 다음에 2도 빼고, 뭐 2도 다 마이너니까, 마이너 7이니까 그 다음에 4도 메이저 7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도는 확정 단7도 도미넌트 7이고요. 6도는 마이너고 어차피 7도는 하프 디미니시니까 상관없고, 딱 7개 코드 중에 딱 3개가 메이저 성향인데 1도하고 4도, 5도. 그렇죠? 근데 1도하고 4도는 원래는 장7도예요. 다이아토닉상 우리 그냥 편안하게 길 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도는 그냥 확정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단7도예요. 문제는 코드가 그냥 딱 그렇게, 아, 나 1도 메이저 7, 뭐 4도 메이저 7, 예를 들어서 C, 이게 아니라 C 메이저 7 해주고 F도 F가 아니라 F 메이저 7, C 메이저 7 이래버리면 장7도가 딱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못 건드려요. 원래 다이아토닉의 규칙대로 그냥 가야 돼. 자, 근데 말이에요, 코드가 7이 없으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꼭 다이아토닉으로 나 장7도니까 장7도 꼭 하라는 법 없어요. 내 거야 라고 확실히 코드가 7 딱 깃발을 꽂아놓지 않는 이상, 이건 우리나라 거야, 독도는 우리 땅, 딱 그렇게 확실히 주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옆에서 내 거야 할 수 있어요. 그게 메이저 코드들의 특성입니다. 숙명이에요, 숙명. 그러니까 코드가 있는데 C, 어때요? 1도하고 4도만 왔다 갔다 했죠? 이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이 이야기가. 어때요? 처음에 거는 주권이 없어. 7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주권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두 번째 거 장7도 확실히 이거 내 거야, C키야, 건들지 마, 아무도 못 들어와, 건들면 죽어, 요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 1도니까 뭐 1도 메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C 메이저 키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4도 그냥 도미넌트 뭐 그냥 서브 도미넌트에서 이제, 아, 그냥 F인데 뭐 C 키로 쳐도 되겠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가는 거고, 네? 근데 주권이 없다잖아요. 침략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 단7도를 꽂아버리면 돼. 연주자가 마음대로. 즉 다시 말해서 코드에서 정확하게 장7도를 정의를 안 내려주면 얘는 얼마든지 연주자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침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단7도야 주인 없네, 내가 뺏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읽어버리면 돼.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미넨트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 원래는 다이아토닉 상에로도 1도 장7도 메이저 7, 4도 장7도 메이저 7 이게 정상인데 굳이 딱 코드에서 딱 장7도를 정의를 안 내려주고 주권을 확실하게 주장을 안 하면은 아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코드구나, 내가 마음대로 가서 휘저을 수 있겠구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장7도가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노래 아까 했던 요거 한번 해볼게요. A어때요? 장7도를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해요. 자, 보면은 1도 메이저 7 주장을 하고 있죠. 마음대로 못 해요. 디폴트 4도 이때부터 7이 없어. 7이 없어. 4, 5도 7이 없어. 4도 7이 없어. 없어. 자, 이때 1도 7이 있어. 못해요, 이때는. 자, 이해가 되시죠? 1도예요, 1도. AK예요, AK 1도. 1도 메이저 7 장7도를 딱 정확하게 주장을 해줬어요. 그죠? 자, 얘는 6도. 어차피 얘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1도에 기속, 요 1도에 기속된 놈이니까 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4도. 7이 없죠? 여태부터 이제 내 마음 좀 살짝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A, 1도. 아무것도 없죠? 7이 안 붙었죠? 안 붙었죠? 얘는 어차피 그 5도는 무조건 도미넌트 7이니까. 4도 안 붙었죠? 그리고 요거. 요거만 제가 일단 공략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근데 뒤에 이렇게 바로 또 바뀌니까 일관성을 위해서 이놈은 그냥 원래대로 쭉 가고, 여기서부터 살짝, 어, 이거 주인이 없네. 내가 뺏어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한번, 알메니언 플레임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도는 원래 없으니까 그냥 축구는 없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10번 보여드렸죠? 막 프리잔 도미넌트 되고 다 된다는 거고. 근데 1도하고 4도 같은 경우도 7이 없으면 내가 임의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A 주권, 주권 4도. 자, 이때부터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5도 없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시 자 솔로 해볼게요. 재주고 원래대로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연주하죠. 자, 주권을 제가 싹 빼버릴게요 이제. 도미넌트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신기해지죠. 그러니까 1도하고 4도하고 이렇게 얘네들 7도가 없어버리면 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떡점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힌트가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얻는 게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A 메이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볼게요.
도면을 다시 키워볼게요. 어때요? 도면을 도화시키면서 많이 들은 한 패턴이 나오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그렇죠. 깡브루스처럼 해석해서 연주할 수 있어요. 에이브루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는 그냥 요건데 주권이 없으니까 연주자가 에이 도미는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갔다가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코드를 내 마음대로 세븐 막 줄 수는 없어요. 솔로만 솔로 라인. 그러니까 코드라는 게 건물 아까 이야기했죠. 길과 건물들은 길은 스케일이고 건물은 코드라고 그랬죠. 근데 건물 몇 개가 주인이 없네. 내가 마음대로 길 뚫어서 거기 그냥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키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6도 4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다 소스 코드로 돼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세븐 자체가 없어 여기에는. 그냥 나라를 뺏고 싶은 제국주의에 물든 입장에서는 그냥 노다진 거야. 아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너네 주권 없잖아. 너네 세븐 없잖아. 응? 그러잖아. 통치하는 게 없잖아 너네. 우리가 그냥 내가 통치할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세븐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6도 코드. 6도 코드는 디폴트로 이제 그 현 정부에 귀속돼 있는 그냥 건물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안 돼. 그때는 원래대로 해주고 마이너 코드 말고 1도 4도, 5도인 놈들. 예, 얘네들이 우리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얘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건지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나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다. 그러면 바로 침략해서 뺏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대로 마음도 이렇게 블루스처럼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런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드가 세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코드에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코드 톤 뭐 하면 세븐 막 사실 좀 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드 톤에서 세븐이 꼭 들어가요. 독립적일 거냐 귀속이 될 거냐 이걸 결정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케일이라는 거는 내가 가는 운전하고 가는 길이라고 치고 건물은 각자의 이제 코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에 세븐이 깃발이에요. 깃발. 아 여기는 누구 소유다라고 정확하게 문패라고 생각하면 돼. 각 국기. 아 이거는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야. 딱 꽂아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는 스케일이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서로 화합해가면서 아름답게 멜로디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깃발이 안 꽂아졌다? 그럼 스케일이 침범할 수 있어요. 침범해서 내 마음대로 휘젓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얘를 그냥 다른 느낌으로 완전히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븐이 코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할 때 세븐이 아 이래서 세븐이 장칠도 단칠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아~~ 돌아오고 잡아야 생각 별로 없다. 맞는 키예요. 다 올려요. 100% 다 올립니다. 갈게요. 똑같이. 넣을게요. 거짓말 같이 어울리죠. 많이 됐다. 원래 도량. 자, 많이 됐다. 감쪽 같죠? 이제 내추럴 많아요. 여기는 그냥 원래 들어가야 돼요.